네, 인조 다이아몬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. 제법 크기도 커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각인데, 이런 특징이 있어요. 표면에 보면, 네, 물론 광학현명에서 표면이 이렇게 잡혔어요.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우둘툴툴하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와 인조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. 마치 방사성 피복 당했을 때 오는 그 느낌은 하여튼 지저분하고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느낌을 합니다. 어떤 천연과 인조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건 뭔가가 좀 별로가 안 좋아요. 근데 천연은 와, 깨끗하다, 질서정연하다, 멋있다 이런 게 나와 있죠. 네, 그 차이입니다.